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넘버원 BJ 김태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은요, 드디어 우리 시청자분들, 유튜브 팬분들을 위해서 드디어 항상 이제 카트 화질도 좀 별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해서 드디어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김태칸이 컴퓨터 업그레이드한 이제 사양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사양을 공개하기 전에 앞서 우리 유튜브 팬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항상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좋은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이벤트라던가 그런 것도 많이 여러분들께 사은품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영상 찍고 재미도 드리면서 이벤트도 많이 여러분들께 사은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자 일단은 사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얘기하면서 나눠보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7 8세대 8747만 2천원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산 금액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MSI Z370M 356,000원 그리고 메모리 G스킬 DDR4 16기가 10만원 그리고 컬러풀 GTX 1080 Ti 이게 11기가 짜리라서 비싸요. 그래가지고 237만원 SSD 삼성전자 250기가짜리 95,130원 케이스 브라보 테 97,910원 그리고 파워는 뭐 이거 뭐 넣었구요 96,150원짜리 이게 750와트일 거예요. 맞죠? 750와트. 쿨러는 뭐 이렇게 넣었고요. 그래서 토탈 365만원. 토탈은 365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아무튼 간에 지금 제가 이걸로 이제 방송을 해봤는데 이제 해상도도 방송 해상도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바꿀 거고 아시죠? 여러분들 다들? 여기 카트 오른쪽 위에 뭐 자막 그 다음 중간에 채팅 그리고 밑에 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꿀 겁니다. 네, 방송 스타일을. 그래서 아마 우리 유튜브 팬분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방송할 때 여러분들 화질 처음에 원래 4000K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꾸면서 이제 8000K로 바꿀 거고요. 그리고 프레임은 30에서 40 썼는데 이제 60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해상도는 1024 곱하기 768 이렇게 썼었는데 이제 해상도를 지금 이제 여기 쓰고 있는 1280 그리고 720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와일드로 해가지고 오른쪽 그리고 자막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채팅 뭐 이런 거를 넣고요. 쓰잘데기 없는 것들. 예. 왼쪽에는 이제 게임 화면을 해서 갈 겁니다. 보통 카트 BJ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화질 그 방송 화질 그 뭐 설정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품질 있어요. 품질 보시죠. 원래 품질도 원래 보통이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높음 고사양 돼 있죠. 예. 높음 고사양 됐습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방송 화질도 지금 이제 세팅을 싹 다 이렇게 맞췄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유튜브 팬분들 아프리카 시청자분들 이제 뭐 화질이라던가 뭐 그런 거 깔끔하게 굉장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프레임도 이제 60을 올리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이제 화질로 저의 유튜브 하이라이트 유화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원래 CPU를 i9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카드를 RTX 2080Ti로 가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뭐 안정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좀 불안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충돌도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현재는 이렇게 사양을 마쳤고요. 이제 좀 방송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이제 뭐 i9이라던가 뭐 RTX 2080 RTX 2080 Ti가 이제 뭐
썼을 때 괜찮고 이제 뭐 잘 돌아가고 하면 그때 또 사양을 제가 업그레이드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제가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앞전 사양은요, 진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사양이랑은 거의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진짜. 네. 앞전 사양은 이래요. 앞전 사양은 i7-4790K 그리고 램 32기가 그리고 메인보드 그냥 돌아가는 거 써. 그리고 그래픽카드 GTX 960 그리고 SSD 삼성 뭐 그때 125기가인가 뭐 그거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케이스랑 뭐 그냥 한 3만원짜리 그리고 파워 500W인가 그 다음에 쿨러 몰라 이렇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정컴 사양 이랬고 지금 이제 바뀐 사양이 이렇습니다. 바뀐 사양이 이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오케이.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가 그래요. 예,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가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상도도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근데 나중에는 컴퓨터 사양 더 많이 좀 고사양 컴퓨터를 해가지고 우리 보시는 유튜브 팬분들 보시는데 또 더 깔끔한 화질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본체 한번 우리 유튜브 팬분들께 보여드려야겠네. 본체 이래요. 본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리고 순행도 있어요. 안에 순행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순행이 달려있어요. 순행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순행이 지금 달려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순행 달리는 거 보여요? 순행? 예, 순행 달려있어. 순행 안에 잘 안 보이죠? 순행도 달려있어요. 안에 근데 본체가 진짜 무거워. 컴퓨터 본체가 대박이야. 이거 강화유리로 돼있어. 본체가 강화유리로 돼있어. 개단단해 진짜. 그리고 제가 유튜브 또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 구독자 수도 지금 계속 늘고 있고 얼른 또 30만, 40만, 50만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또 제니스 키보드 이벤트 뭐 여러가지 이벤트를 또 제가 또 생각하고 있어요. 제니스 키보드 이벤트 말고도 뭐 여러가지 이벤트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유튜브 팬분들께서 광고를 많이 봐주면 봐주실수록 저도 그만큼 또 뭐 수익이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저 또한 뭐 이제 키보드만 할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는 이벤트 뭐 더 큰 상품들을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독자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는 카트라이더 BJ 김태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슉! 안녕. 아, 이거 말하는 거구나. 맞지? 아, 채팅창 보이게 해서. 근데 이거 캠하면 이거 맞지? 그럼 채팅창도 이거 넣어야 되잖아. 맞지? 아프리카 동미로. 맞지? 아까처럼. 근데 글자가 왜 이렇게 작냐? 아, 이렇게. 자, 렉 걸리는지만 한번 해보자, 일단, 테스트. 좋네. 이거를 여기다 써라는 말이지. 그지? 게임하면 방해 안 되게 해라는 소리잖아. 그지? 오, 야, 상큼하네. 이게 낫겠다, 딱. 오, 딱 좋네. 그지? 와 미친 거 아니냐. 와 야, 멘티스 이제는 거의 뭐 야 멘티스 뿌리는데 그냥 얘들아.